먼저 각종 비위로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해임 요청까지 받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를 이끌 수장으로 적합한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감사원 이첩 민원 조사로 기관 신뢰를 떨어뜨린 점, 또 지위를 남용해서 지금 표적 감사 지시한 점, 외부 강의 셀프 승인해서 용돈 벌이 한 것, 자녀 벤츠 구입비 대리 대출해주고 재산 신고에는 숨긴 것, 또 경기 진호이 재임 시절에 경상대 겸임교수 겸직 허가 누락한 것, 단 4개월 강의를 하고 겸임교수 이력은 홍보하는 등 이런 일들이 드러났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 노동부 장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죠, 그죠? 그런데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잠깐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828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봤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가 80.9%를 기록을 했어요.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이미 뭐 알고 계시고 지금 PPT에서도 보이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법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지금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의 법 준수 능력 이런 걸 뒷받침해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법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작업 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든가 또 하청, 예. 특수 고용 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도 논의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 그 후보자 입장을 보면 약간 조금 매우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대한 본위원회 질의에 어떻게 답을 해주셨냐면은 법 취지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갖춰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뭐 그동안 그게 안 됐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났던 거고 이럴 경우에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혹시 망각하고 이런 답을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는 후보자께서 불과 4개월 전에 밝히신 생각과도 좀 다릅니다. 올해 1월 27일에 화면 보시면 나와 있듯이 내일 신문 칼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놓고 세계적 메가 트렌드와 맞지 않다. 또 기업 태도의 부적절성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죠? 네. 기업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산업계 우려를 고려해서 기업이 스스로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변화된 입장을 보니 좀 쓸쓸한데요. 질의가 끝난 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문제인데요. 후보자님,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수와 노동자 수가, 근로자 수는 한 240만 명 정도. 네. 그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장 중에 60%. 그러니까 10곳 중에 6곳이 5인 그렇습니다. 미만 사업장이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379만 명, 또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5%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추가 근무를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요. 실제로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83건입니다. PPT 화면 봐주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나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어요. 사실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후보자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후보가 되기 전 올해 1월 칼럼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게 역시 혹시 윤석열 당선인 후보 생각이 현재 후보자님 입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 후보자님의 철학도 바뀐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원칙적으로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 공감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 즉각적으로 좀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만약에 취임한다면 세밀하게 살펴서 가능한지 네.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한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과 지금 그 워낙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를 네. 우선적으로 할 내용일 텐데, 문제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이제 균형 문제라 법의 네, 실효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의 노동정책 방향이 배제되는 부분이 좀 상당해요. 그 윤석열 당선인과 원칙이 달라서 혹시 자기 부정이 불가피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 노동정책을 이끌어낼 적임자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앞으로 후보자님의 정책 역량과 추진 영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했고, 이에 대한 조금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정책의 다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와 당선인의 그런 정책의 다름을 해소해 나갈 그런 방법,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질의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계획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경하는 우리 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전반적인 취지의 의미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이 국민과의 약속으로 된 국정과제 수행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것은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일관된 가치는 노동은 상품이 아닙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노동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나 저는 뭐 비슷하게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제의 주체 하나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문제를 제기한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가 다른 분들을 조율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셨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존경하는 우리 윤미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 원래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저는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책임지고 보상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죽고 존경받으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의 목적이 있다. 그 예방이 그동안 잘 안 되니까 그 이천화재 사고 이후에 이 산재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그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50인 이상과 미만을 이렇게 유예를 적용 유예를 하신 것도 현실적인 법의 수용 가능성, 법의 취지가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래서 저희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가 사실상 빈발하고 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법 제정 취지를 살려서
이 산재 예방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그 산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